자, 이제 아까 전까지 이제 녹화 들어가는데, 녹화 들어가기 전까지,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보고 왔어요.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보고 왔고, 이치로 스즈키가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거를 봤죠. 9번 타자였지만 선발로 출전을 했었고, 예, 원래 이치로는 보통 1번 타자를 맡았거든요. 전성기 때는. 전성기 때는 1번 타자로 나와가지고, 이치로가 스윙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치로가 스윙을 하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리를 들어서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1루로 나가요. 이치로는. 스윙을 하는 게 달리는 자세가 포함이 돼요. 이치로는. 그래서 스윙 자세부터 달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치로는 그 누구보다 1루에 빨리 도달을 하고요. 아, 저 기자 활동해서 그래요. 나이가 많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치로는 단타를 많이 쳤어요. 장타보다는 단타를 많이 치는 타자였고 일단은 1973년생인데 아직까지 선수로 뛰고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이게 과연 저 사람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막 많은 생각을 남겨요. 물론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치로보다 더 늦은 나이까지 뛴 선수가 딱한명 있어요. 삼성 라이온즈에서 뛴 적이 있었던 훌리오 프랑코. 네, 그러하고요. 물론 지금 구대성 감독이 진롱 코리아에서 시즌 마지막 경기 때 한번 등판한 적이 있었죠. 구대성 감독이 선수 겸 감독으로 7이닝 무실점이요. 7이닝은 할수 있다고 봐요. 8이닝은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7이닝은 할수 있다고 보고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치로가 그동안 외야수로 뛰었었고 그래서 1992년에 데뷔했던 그래서 일본 시절하고 메이저리그 시절하고 타격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오릭스 블루웨이브에서 뛰었는데 현재 이 오릭스 블루웨이브는요. 현재 오릭스 버팔로스로 재편이 됐어요. 팀을 계승한 게 아니고 해체 후 재창단된 거예요. 그리고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2001년부터 2012년 중반까지 뛰고 그 다음에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고 우승을 위해서 양키스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양키스에서 우승을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 말린스 갔고 다시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2018년에 계약을 맺었으나 5월부로 이제 프런트로 이동을 했었죠. 근데 올해 다시 선수 계약을 했어요. 구단 특별 보좌관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치로 같은 경우는 일본 시절하고 메이저리그 시절을 모두 포함을 하면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 안타를 쳤던 피트로즈를 기록을 넘겼어요. 근데 피트로즈는 본인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게 그러면 뭐냐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던 성적도 다 반영을 해라. 약간 그런 도그 소리를 내뱉었죠. 참고로 피트로즈는 안타 역대 1위 기록만 현재 그 기록상에 남아 있을 뿐이지. 근데 지금 피트로즈는 자기 그 기록 MLB.com 들어가 보신 분도 알겠지만요. 그 이름 옆에 별표가 붙어 있어요. 야구계에서 제명됐어요. 다저스가 우승할 수 있을 거냐고요? 글쎄요. 몰라. 이번 7월에 트레이드 시장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단일 시즌 최다 안타 262 안타를 2004년에 세웠고요. 그리고 그 10시즌 연속으로 200 안타를 넘겼어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이치로는 200 안타를 성공을 했어요. 10년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자, 류현진 탈삼진이요? 제가 그걸 못 외우죠. 왜냐면 KBO 리그 기록을 합쳐야 되잖아. 류현진은. 그렇고, 그래서 이치로는 메이저리그에서 3천 안타 500도루 동시 달성을 했고, 그리고 외야수 골드글러브도 10번을 땄어요. 10번 이상을 땄어. 3천 안타 골드글러브 10회 이상을 동시 달성한 경우는요, 일단은 그 홈런 부문에서 660 홈런을 쳤던 윌리 메이스가 있고요, 12번 땄고, 그저 남캠이고요. 그 다음에 알칼라인이 있고, 그리고 딱 정확히 3천 안타 치고 12번 골드글러브를 땄던 그 자선사업의 상징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있어요. 그렇게 4명밖에 없고요. 3천 안타 500도루 동시 달성한 야수는 이치로, 타이코, 호너스 와그너, 에디 콜린스, 루브록, 리키 핸더슨. 리키 핸더슨은 1406도루죠. 도루왕. 그리고 폴 몰리터, 현재 미네소타 트윈스 감독.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언급했던 사람은 전부 명예전당에 있어요. 폴 몰리터도 명예전당 가 있어요. 감독으로서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 메이저리그 기록만 따져도 이치로는 안타가 3000개가 넘어요. 자, 메이저리그에서요, 안타를 3000개 이상 달성한 선수들은 거의 앵간하면 명예전당을 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명예전당을 못간 3000안타 기록자가 몇명 있는데, 일단 데릭 지터는 은퇴한 지몇년안 돼서 자격이 안 되는 거고요.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제가 보기에는 약물 이력 때문에 못갈것 같고, 그리고 피트 로즈는 승부 조작 때문에 제명돼서 못 갔어요. 피트 로즈는 그 4256안타인가 쳤는데 메이저리그에서. 근데 역대 최다 안타왕인데 그 승부 조작으로 명예전당을 못 가게 됐어. 애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치로는 일본 기록을 합하면 그 피트로즈의 기록을 넘겼어요. 일본 시절 기록 합하면 교수요? 대학원을 안 가서 교수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면 최소 석사학위를 따야 되는데 제가 석사가 아니라서. 자, 그래서 원래는 이치로가 1991년에 그 오릭스 블루웨이브 입단을 할 때는 투수였대요. 원래 투수로 입단을 했었는데 그 들어가자마자 타자가 된 거야. 4000안타 타자들 있죠. 대표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많이 친 피트로즈가 있죠. 근데 피트로즈가 지금 명예전당을 못간 이유는 감독 시절에 승부 조작을 했어요. 5천은 없어요. 그렇고 좀 시계추타법을 이제 제가 아까 보여줬죠. 시계추타법. 그리고 일본에서 엽기적인 그 일본 리그 수준은 이미 뛰어넘었고, 그리고 메이저리그를 갔었는데, 그 이제 메이저리그에 갔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일본에서 있었던 그 시계추타법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이제 타격폼을 수정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일본에서 봤던 공하고 메이저리그에서 봤던 공하고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어쨌든 그래서 스프링 캠프에서 타격폼을 전면 수정한 결과
이치로는 2001년에 아메리칸 리그 신인상과 아메리칸 리그 MVP를 동시 수상했어요. 리그 타율을 3할 5푼으로 리그 타격왕에 올랐고요. 타격왕에 도루왕까지 다 했어. 근데 이치로가 2001년에 도루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원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로저 세데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도루를 55개를 했어요. 근데 이치로가 56개로 도루왕이 됐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세데뉴가요, 시즌 막판에요, 구단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구단 자체 징계로 출장 정지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치로가 역전을 했어. 19살 차이요? 19살 차이면 지금 내 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래요. 내 조카 중에 한 명이에요. 오촌 조카가. 내 조카뻘인데. 어쨌든 루키 시즌에 그렇게 엄청난 기록을 세우니까 일본에서 총리가 국민 영예상을 주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치로는요, 나는 아직 갈 길이 많다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 상을 2004년에 다시 주려고 했더니 또 거절했어. 그리고 2004년에 그 257안타 기록을 그 경신을 했는데요, 그때 원래 종전기록은 1920년 조지 시슬러의 257안타였대요. 단일 시즌. 근데 2004년에 이치로가 258안타째를 박찬호를 상대로 쳤어요. 하필이면 그 안타를 박찬호가 맞았어. 1회부터. 1회에 1번 타자로 이치로가 안타를 쳤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2007년에는 이치로가 올스타 게임에서 올스타 게임 최초로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기록을 했어요. BJ한테 삼촌이나 이모라나 그런 드립을 치면, 네, 그건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때 올스타 게임에서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쳤었는데, 문제는 이때 원래 보통 선수들은 시상식 때 그냥 유니폼 입고 나오는데 이치로는요, 경기 끝나고 부인하고 식사하러 갈 예정이어가지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정장으로 옷을 바꿔 입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정장 입고 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장 입고 교체돼서 그 교체되자마자 정장으로 갈아입었대요, 이치로가. 2007년 올스타 게임 때 그 정장으로 갈아입고 부인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뭐냐 그 구단 직원이 이치로 가지 마요, 아직 가지 마요 하니까 이치로가 아니 나 부인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레스토랑 예약했는데 나 가야 되는데 하니까 그 직원이 자꾸 가지 말라고 하는 사이에 경기가 끝난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 보니까 올스타 게임 MVP 미스터 올스타가 이치로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치로가 아니 나 그 나 와이프랑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응? 야 나 상 준다고 하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했는데 경기가 끝나고 상을 발표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며칠 뒤에 KBO 리그 올스타 게임에서 이태근 선수가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또 쳤어요. 근데 박노준 해설위원이 이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인사이드 파크 호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난리가 났었죠. 어쨌든 그 올스타 게임 MVP를 땄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메이저리그 2000안타를 넘기면서 그 미일통산 3000안타를 달성을 했죠. 그랬고
근데 이치로가 그렇게 꾸준히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요, 이치로가 데뷔,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10년 동안 결장했던 경기가 32경기에 불과했다 그래요. 와이프한테 귀싸대기 맞았을 거라고? 그랬을 리가. 미스터 올스타가 되면 부상으로 상이 나오잖아요. 뭐, 상금을 주든, 차를 주든, 뭘 주잖아요, 부상을. 아내가 좋아하겠지.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치로는 일본에서는 매 시즌 20홈런 정도를 쳤고, 장타율도 5할 이상이었는데,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타격폼을 수정을 하면서 아싸리 그냥 1번 타자만 맞고, 컨택으로 출루를 하는 그 타자였어요. 근데 타율 대비 출루율은 낮았어요. 이치로가 워낙에 볼넷을 안 기록하는 타자였어요. 그래서 통산 타율이 3할 3푼대인데 출루율이 4할을 넘긴 적이 한 번밖에 없어. 근데 2004년에는 이치로가 타율이 3할 7푼이어가지고 출루율이 4할일 수밖에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이제 이치로가 원래 우익수였는데 이치로 정도의 수비 능력이라면 중견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치로가 실제로 중견수를 한번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별로 임팩트가 없어서 다시 우익수로 복귀를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당시 시애틀 메리너스 마이너리그에 있었던 추신수 선수는 결국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로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야 주전 자리를 딸 수가 있었어요. 이치로가 동료들하고 사이가 젊을 때는 썩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시애틀 메리너스가 애덤 존스하고 추신수를 트레이드를 시킨 이후 이치로밖에 안 남으니까 시애틀 메리너스는 그 이후 외야수가 농사가 망했죠. 그리고 이치로는 송구를 잘 하기는 했어요. 블라디미르 게레로를 두 번이나 어시스트로 잡은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피트로즈가 단일 시즌 200 안타를 10번을 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이치로가 200 안타를 메이저리그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2010년까지 10번을 하고, 딱 10번 했네, 이치로도. 이치로도 메이저리그에서는 200안타 시즌 10번이었고, 일본 시절까지 합하면 11번이에요.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치로도 2011년부터는 200안타를 못 쳤던 이유가,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 200 안타를 못 쳤고요. 이치로는요, 이치로가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할수 있었던 원인이 있어요. 제가 아까 경기 중에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이치로는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한 이후, 경기를 하는 날의 식사 메뉴가 똑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하고 경기 전 식사가 무조건 똑같아요. 자기 관리를 왜그 똑같은 식단을 먹었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몸의 리듬을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장소는 매번 바뀌겠지만 경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식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몸이 있잖아요.
그 소화기관 상태 그거를 똑같은 메뉴를 먹으면서 똑같은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음식을 항상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컨디션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을 그 뭐냐 통제를 했대요. 그래서 그 이치로는요 이제 8살 연상의 TBS 아나운서 출신하고 그 결혼을 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홈 경기 때는 집에서 아침을 먹잖아요. 홈 경기 때는 집에서 아침을 먹으니까 그 보통 야구 선수들은 브런치를 먹어요. 왜냐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밤에 경기라고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치로는 브런치로 항상 먹는 게 카레였대요. 그 후쿠시마 유미코라고 일본의 아나운서 출신이 있어요. 그 어쨌든 그 부인이 해주는 카레를 항상 홈 경기가 있는 날 브런치를 먹었고요. 그리고 아내가 집을 비울 때를 대비해서 그 카레를 미리미리 다 해놓은대요.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데워 먹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마츠모토 히토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 중에. 이치로를 두고 하는 말이 인도 사람이라도 그렇게 아침부터 카레를 매일같이 먹진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카레를 먹었는데 2010년부터는 식빵하고 국수로 바꿨다 그래요. 그왜 일본에서 카레가 유명하냐면요. 인도가 카레가 유명해진 아니, 원래 카레의 원조는 인도가 맞는데요. 인도가 영국의 그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그 영국령 인도 제국이 되면서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제국 황제를 겸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도의 카레가 유럽으로 수출이 되게 돼요. 유럽으로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카레를 먹게 됐고, 그리고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1900년대 초반에.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또 일본이 그 카레를 받아오게 돼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일본 카레가 그렇게 유명해지게 된 거야. 그리고 또 그런 뭐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카레를 먹게 돼. 근데 인도의 카레하고요, 유럽의 카레하고, 일본의 카레하고, 우리나라의 카레가 입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인도에 가서 카레 먹으면 이 맛에 먹었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오뚜기 카레에 워낙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라면 인도 카레에 적응이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하도 그 오뚜기 카레만 먹어대면 그 우리나라 오뚜기 카레에는 강황이 들어가죠. 한약재가 들어가죠. 강황이라는 한약재가 좀 많이 들어가요. 오뚜기 카레에는. 그 다른 나라 카레들에 비해서 농도가 더 세요. 일본식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선 강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은 강황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카레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그 우리나라 카레에는 한약 성분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치로는 그 뭐냐 집에서는 그렇게 똑같은 식단을 아침에 먹었고요. 그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경기장에서 경기 전에도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경기 전에 훈련을 하고 또 경기 전에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경기 전에 이치로가 먹는 거는 피자였다 그래요. 근데 그냥 피자를 먹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페퍼로니 피자. 그 피자에서 다른 메뉴 토핑의 영향이 가장 적은 페퍼로니 피자를 먹었다 그래요. 그 페퍼로니라는 그 약간 매운맛이 나는 햄 있죠. 그 햄하고 토마토 소스로만 토핑한 피자가 있어요. 치즈하고.
그것만 먹었다 그래요. 경기 전에는. 운동은 하죠. 그러니까 그 선수들 경기 전에 나와서 몸 풀잖아요. 경기 전에 나와서 몸 풀고 밥 먹고 경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치로는 경기 전에는 무조건 페퍼로니 피자만 먹었는데 그 이유는요. 그자 아메리카 대륙 전역 어디에서도 일정하게 판매하는 메뉴를 찾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던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는 안 만드는 음식 이런 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후보군이 햄버거하고 피자였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햄버거는요. 그 햄버거 여러분들 먹어봐서 알겠지만 운동선수들이 햄버거 하나 먹으면 속에 차겠어요? 우리가 와퍼 주니어를 먹으면 와퍼 주니어 하나는 성이 안 차잖아요. 그 최소 롯데리아 햄버거 정도 크기는 돼야지 먹잖아. 맥도날드 햄버거 그 정도 돼야 먹잖아. 와퍼 주니어는 그거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만 먹으면 에너지가 좀덜 난대. 부족하대. 그리고 햄버거는 그 고기 패티 상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자를 선택을 했는데 피자도 지역마다 토핑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토마토 소스하고 치즈하고 그 페퍼로니 햄만 얹어서 먹는 페퍼로니 피자를 먹었다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피자. 어쨌든 근데 사실 이렇게 그 경기 전에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게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집착 현상인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인지는 그 모르겠지만 높그 개인의 그런 섬세한 노력인 건 맞아요. 그 뭐냐 경기할 때 선수가 피토하면요 경기는 진행하죠. 근데 선수는 교체되죠. 그 EPL에서는요, 선수가요, 그 출혈이 있으면요, 나가서 치료를 하고 와야 돼요. 피를 지혈을 하고 와야 돼요. 영국 프로축구는. 절대 그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는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 몸싸움 하다가 피가 나면 그 밖에 나가서 지혈을 하고, 그리고 유니폼에 피가 묻었을 경우는 그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요. 그 그랬었고 그래서 그 이치로는요. 그 나중에 그 2012년에 양키스로 갔는데 2013년에 류현진 선수하고 인터리그에서 붙었거든요. 근데 류현진 선수 상대로 홈런을 쳤대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치로는 뭐냐 2014년에는 이제 백업으로 밀렸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꾸준히 뛴 거죠. 그리고 마이애미 말린스로 원래 갔을 때도 백업 외야수였는데 문제는 다른 선수들이 막 부상으로 한 자리씩이 빠지니까 덕분에 이치로는 그 거의 준주전으로 출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치로가 그 2017, 2018년에 시애틀 매니저스로 돌아왔는데요. 그 이제 피트 로즈의 그 커리어 안타를 넘겼죠. 아, 그 타자 소리요? 이거 키보드 스크롤 내리는 거예요. 그 제가 참고 자료를 지금
찾아놓고 보는 거라서. 왜냐면 어떻게 내가 이걸 기록을, 스택 기록을 다 외우겠어요. 자, 어쨌든 그 이제 이치로가 2008년 5월에 이제 선수 로스터에서 빠지고 구단 프런트로 빠졌었고, 그리고 그 미국 언론에서는 이치로가 1년 연장하고 도쿄에서 개막 2연전에 출전하고 은퇴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뭐냐, 이치로가 시애틀 메리너스하고 원래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개막전 로스터는 포함이 됐는데, 아마 이치로가 내일 경기가 끝난 다음에 아마 25인 로스터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 25타수 2안타밖에 못했어요, 시범 경기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생존할 가능성 거의 없고요. 그 뭐냐, 이치로가 일단은 그 개막 두 경기에서는 메이저리그 로스터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번 개막 2연전이 아마 마지막 커리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일단은 이치로는 볼넷을 추가를 했고요. 볼넷을 추가해가지고 그 추가 출루를 성공을 했는데, 아마 내일은 선발 출전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내일은 선발 출전을 못할 수도 있고. 그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이치로가요, 그 옛날에는 팀 동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팀 동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 나중에 켄 그리피 주니어가 시애틀 메이너스로 돌아와서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켄 그리피 주니어가 좀 이제 팀 선수들하고 좀 사이를 좀 좋게 좋게 해주려고 다리를 놔줬나 봐요. 그래서 그 사이가 좀 좋아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치로에 관련한 평가에 대해선 부정론하고 긍정론이 좀 나뉘어요. 일단은 타율 대비 출루율이 좀 딸리고요. 장타율도 딸리고, OPS가 9할을 넘긴 시즌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요, 펌프 방송에서 신청곡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타구 대비 내안타 개수가 많고요. 그리고 그 3000안타 쳤던 타자 중에서 OPS하고 WAR, 이게 다른 명예전당급 타자들에 비해서 뛰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배드볼 히터인 건 맞는데, 삼진이 그만큼 그만큼 삼진을 안 당해요. 그래서 출루율 대비, 그 출루율 타율 대비 심각하게 낮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부족하진 않다. 그리고 내안타가 많다는 것은 주루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리고 테이블 세터 타자들 중에서 애초에 명예전당에 간 타자는 많지 않다.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그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3000안타를 찍었다,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볼넷도 적지만 삼진도 안 당해요. 일단은 삼진을 적게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웃을 당할 확률이 적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마이크 트라우처럼요, 팀이 꼴찌를 하더라도 개인 기록으로 MVP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치로 같은 경우는 2004년에도 팀이 서부지구 꼴찌가 되는 바람에 MVP를 못 받았거든요. 그렇고 근데 이치로가 매년 정말 특별하게 성적이 그 슈퍼플레이어는 아니었고, 건강하게 주전으로 많이 뛰면서
그냥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WAR이 높았던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만 27세부터 메이저리그를 뛰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올스타에 선정이 되는 거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다라면 더 뛰어난 성적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 이치로의 타격 메커니즘. 이치로는요, 좀 약간 원래 보통 스윙을 가르칠 때는 타격할 때 스윙은 간결하게 하고 퍼져나오는 거 하지 마라 하는데 이치로는 퍼져나오는 스윙을 해요. 뭐, 아, 이거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치로는 손목 힘이 좋아요. 손목 힘이 좋아가지고 좀 그립 위치를 뒤에 남겨놓는 게 좋다고 했는데 히팅 포인트를 다양하게 갖고 와요. 하지만 스윙은 퍼져나가. 그래서 배트 스피드가 느려지는 거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치로는 손목 힘 더하기 그 스윙을 하면서 일루로 돌면서 나가는 것 같이 그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투수의 가장 느린 공을 노리고 빠른 볼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느린 공에 중점을 맞추고 헛스윙 비율이 급감을 할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근데 이제 PD가 그랬대요. 공이 너무 빨라서 대응을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치로 하는 말이 스트라이크 존을 지나간다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컨디션이 나쁘면 못 치겠지만 컨디션이 노멀하다면 빠른 공에 못 쫓아간 적은 없다. 그래서 그립을 좀 약간 뒷점으로 남기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공이라도 아슬아슬하게 파워볼로 커트를 해낼 수가 있다. 뭐 침대 안락하진 않아요? 그렇고 근데 문제는요. 이치로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는 이미지가 좀안 좋은 편이에요. 제1회 대회에서 이치로는 30점 망언을 했죠. 일본을 상대한 팀이 앞으로는 30년 동안 일본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대한민국하고 미국한테 깨졌죠. 뭐 그랬었는데 근데 이치로는 그 이후 뭐냐 1라운드에서 대한민국한테 지고 내 야구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4강전에서 또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맞붙게 되니까 일본이 하는 말 한국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김인식 감독이 이때 분노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김인식 감독은 인생에서 강하게 나가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날 우리나라는 우에하라를 공략하지 못해서 졌죠. 우에하라 고지. 그리고 우에하라도 나중에 메이저리그에 왔어요. 메이저리그 선수로 뛰었어요. 당시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이었고 우에하라는요. 당시 다이스케 마스다카하고 같이 일본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이었어.
어쨌든 우리가 그 4강전에선 졌어요. 그리고 이치로가 2회 대회에서 또 대한민국과 또 붙게 되니까 그 이런 인터뷰를 받았다 그래요. 대한민국과 함께 아시아 야구 수준을 높여갈 의식이 있는가? 라고 물었는데 그 일본의 이치루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기자가 날조를 했어요. 그 그런 거 1도 없어. 그런 거 순위는 순위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매주 고정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거 갖다 뭐라고 하냐. 어쨌든 그리고 이치로는 그 이제 2회 2라운드에서 그때 당시 봉준근 해설위원이 그 봉준근 해설위원이 막 견제하는 거 같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치로가 굴욕을 당했죠. 그리고 봉준근 의사 그리고 그 결국 결승전에서 임창용 선수를 상대로 결승타를 때렸죠. 뭐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그 이치로가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쳤더니 그 산케이 스포츠하고 인터뷰에서 원래 이치로는 그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좀더 마음을 비우고 스윙을 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쳤는데요. 근데 문제는 일본 산케이 스포츠에서는 또 류현진을 상대로 눈 감고 홈런 쳤다 라고 왜곡 기사를 썼었어요.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 과묵한 남자가 아니고요. 이치로는 원래 좀 대표팀에서도 선수들 사이에서 평이 안 좋았었어요. 감독도 이치로를 통제를 못하고 그 대표팀 내에서 좀 독불장군 성격이었어.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일본 국내에서는 이치로가 갈수록 안티가 많이 줄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치로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우리나라 관련된 좀 여러 망언 때문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에 배영수 선수가 이치로를 상대로 그 엉덩이에 공을 맞힌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이치로가 일본에 갔을 때 일이에요. 당시 원빈 씨가 일본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인 팬들이 그 원빈 씨를 보기 위해서 다들 막차그 기다리고 있었대요, 호텔에서. 근데 이치로가 나 기다리는 건가 하면서 창문을 열고 얼굴 쓱 내미는 순간 그 일본인 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고급차가 지나가니까 와 원빈이다 막 그랬는데 창문 열고 보니까 에이 뭐야 이치로잖아 하고 다 뭐냐 흩어졌다 그래요. 그렇고요. 그 아이가 원빈보다는 인기가 적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이치로요? 근데 이치로는 사실 제가 이치로 경기를 제가 중심적으로 중계하진 않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중계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성근 감독도 이치로에 대해서 발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김성근 전 감독은 이치로가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를 해보고 쓸모가 없다며 바로 버렸었다 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치로가 했던 말이 뭐냐, 겨울에 지내는 일본 호텔의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 겨울에서 지낼 때마다 일본에서 같은 호텔에서 지내나 봐요. 그래서 그 창고를 개조를 해가지고 이치로가 개인 트레이닝룸을 만들고 근육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를 특별 제작을 해서요. 뭐냐. 그 김성근의 말을 무력화를 시켰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치로의 역대 수상 이력. 1994년에서 1996년까지 3년 연속 일본 퍼시픽 리그 MVP. 그리고 2001년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 및 MVP, 2007년 올스타 게임 MVP, 그리고 2001년과 2004년 아메리칸 리그 타격왕, 2001년 도루왕, 2001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그리고 2009년, 2010년까지 아메리칸 리그 안타왕. 그리고 2001년에 4월에서 6월까지 이달의 신인상, 8월에서 9월까지 이달의 신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2004년에는요, 8월에 이달의 선수까지 됐어요. 이달의 선수는 예전에 박찬호도 한번 한적 있어요. 박찬호도 한번 한적 있고, 추신수도 한번 한적 있을걸? 몇 월의 선수? 그런 거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치로가 그래 야구는 잘한다고 쳐. 야구는 잘한다고 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치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이유는 그런 이치로의 언행 때문이에요. 입방정. 30년 동안은 우리나라 일본의 상대하는 팀들이 30년 동안은 얕보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그 발언을 기점으로 저는 이치로에 대한 약간 좀 좋은 느낌이 없어요. 뭐, 그래요.